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집에 동생이 사과를 주었는데 식구가 없어가지고 물 사람이 없어가지고야. 이게 조금 고른 것 같아가지고 밥통에 넣어갖고 엿기름, 엿질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마트에, 슈퍼에 팔아요. 500g입니다. 사과는 그냥 밥통에 들어갈 만큼만 넣고예. 집에 마침 요 밥이 없어가지고 요 현미밥으로 넣어 할게요.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이 왈뜨겁나. 아이고 뜨거워라. 깜짝 놀랐네. 하도 뜨거워갖고. 여기가 물을 밥통 가득하게 부어줍니다. 요즘 가을이어서 그런지 채소 말고 과일은 좀 많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과일 쌀때 오늘 저처럼 사가지고 싼거 사가지고 요렇게 하이세.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뭐, 우리는 깨 없나? 깨대로 살아야 되지. 예, 보온해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자 있어. 요, 뭐, 언제 되나 하면 자꾸 뚜껑 열어보고,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깨면, 난 나이가 뭐고 아침에 자꾸 일찍 깨이지야. 아침에 깨이면 깨이는 대로 열어가지고, 그래, 보이소? 사과가 아직까지 덜 말랑말랑해졌네. 까까가 삐지갖고 쬐매나게 하가 여우면은 좀 요래 빨리 말랑해지는데 나는 그래도 또 이래 영상을 찍으니까네 뭔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줘야지 이게 이웃님들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통째로 넣었어요. 이웃님들은 처음에 넣을 때 썰어가 넣으면 됩니다. 이해해 주이세. 썸네일 찍을 때 구글에서 조금 특이하게 찍어야지 조금 많이 보러 오신다, 놀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주부나라 가게에. 가게라고 해야 되나? 집으로,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썸네일에 신경을 조금 쓰다 보니까, 통째로 넣었어요. 엿기름 요거는 물을 좀 꼭꼭 짜가지고, 빼놓고, 예? 혹시 엿기름 물이 작으면, 물을 조금 더 부어도 됩니다. 그, 사과 썰은 거를, 조금 더, 요 아기까지 조금 사각사각 해가 안 말랑말랑 해갖고 사과 좀 즙을 조금 더 빨아내기 위해서 요 넣을게 썰어가지고 요래갖고 요 밥통은 제 동생이 준 거예요. 요거를 열립 말고 잠김으로 하세요. 동생이 요거 안 쓴다고 새 밥통 샀다고 조금 사이즈가 큰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럼 치사를 요거 눌러갖고야 그대로 요게 두면은 된다고 하던데, 진짜 되는지 한번 볼까, 예? 나는 요, 밥통에는 요리 끓이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에헤이! 이, 큰일 났다, 이거. 다 넘어버다. 알라가 없어, 이게는. 야, 쿠쿠, 야가 또 저리하네. 아이고, 참말로, 진짜.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일단은, 이 거품부터 좀 걷어내고, 예? 온 바닥에 칠갑을 해놨네, 칠갑을 해놔서. 오줌 삶는 거 매로. 알라 키울 때 왜? 언데 오줌 사고 막, 잠이야 죽겠는데 막, 칠갑을 해놔놓고 막, 온 손에 얼굴에 막다 발라놔라. 알지야? 요딱 붙어 있으래, 걸레야. 쿠쿠 저질이 하나하나 딱 보고 있어라. 근데 이게, 한번 치사돼 볼게, 또안 걸레. 이게 뭘 눌러야 되나, 이게. 고장나겠다, 이거. 에이.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이 못하겠다, 이어서는. 갑자기 끓다고 가만히 있어야. 그리고 요, 보온밥솥째로 제가 가스레인지 올렸어요. 옛날에는 보온밥통 이런 거안 쓰는 거 알맹이 빼가지고 요거 많이 썼는데 나는 썼는데 냄비 대신에. 내만 그랬나? 불은 세, 최고로 세게 해가지고야. 계속 팔팔팔팔. 그렇게 가만히 놔둬보세요. 쳐다보지도 말고야. 지 혼자 알아서 다 합니다. 아이고, 쿠쿠가 아이고, 참, 아까 그 밥솥 이름이 뭐더노? 어우, 지금도 엄청 달아요. 어우, 식혜 맛. 설탕 안 넣었는데도 엄청 달아요. 아연 그대로가 좋아요. 원래 그 맛이 좋아요. 설탕 대신 사과 단맛이 나와서 엄청 달고 맛있어요. 사과가 이제 어느 정도 단맛을 다 빼냈으니까 건져낼게요.
아주 물컹물컹하게 지 몸에 있는 아주 좋은 성분들을 여기에다가 다 빼내주었습니다. 사과야, 고맙대. 잘 먹을게. 그래도 내가 버리지 않고 또 요렇게 해서 먹어주니까 고맙지. 누가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겠다, 사과가. 내가 요걸 아주 훌륭한 게 만들어서 잘 먹도록 해볼게. 잘 가, 사과야. 자, 요래가 계속 그래도 세게 불을 켜 놓으십시오. 사과가 이렇게 물컹물컹해지는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또할거 없나? 잼 만들면 되는데. 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잼 만들어서 드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중 옆에 정 눌러서 전체 알람 해주시면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백골이 난망이옵니다. 저는 항상 이웃님들께 수라상 올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묽게 하면은 좀 묽게 이만큼 정도 하면은 그것 가지고 고추장 담으시면은 뭐 소주나 물안 넣고 담으시면 돼요. 요거는 식히면 조금 더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물엿 대신 요리하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돼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할매가 조청인가 뭔가 다락에 순카 나는 거 그거 몰래 단지 뚜껑 열고 한 숟가락씩 퍼먹던 그 맛이에요. 어우, 이 맛을 어디 가서 찾노 했더만은.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게 그 맛이네. 우리 외할머님이 그때 보이기는 사과 이걸 했는갑네. 보이. 아우, 맛있어. 아우,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꿀보다 더 맛있는데, 꿀보다 더 맛있어. 어우, 계속 퍼먹겠다. 이거 맛있었어. 식으면 또 보여줄게요. 아이고, 딱 맛있어. 아, 병을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말려가지고, 예? 병에다가, 우리 담아가,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는 그 비밀창고 다락에 그냥 넣어놔도 괜찮던데,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일단. 이웃님들도 냉장고 넣어놓으세요. 아니면 제가 실온에 두었다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가 워낙에 복잡하니까, 아까 봐가 이것도 빨아먹어야 됐다. 실온에 두었다가 실온에 두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웃님들이 안 하는 거 제가 다 해드려야지 맞지?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자, 남았는 조청에는 고춧가루를 좀 넣고 아주 조금이지만 고추장 담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새 묵은 고추장, 햇고추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소금이나 집간장. 소금이나 집간장으로 간해주시고. 이거는 메주가루인데, 메주가루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된장 넣어도 됩니다. 된장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 조청이랑 고춧가루랑 소금이랑만 하셔도 충분히 맛이 좋아요. 요거를 제가 조금 묽게 했으면은 호루보리해야 될 낀데, 제가 조청한다고 많이 따려가지고 약간 좀 뽁뽁무리하지야. 뽁뽁무리하면은 절대 물 넣으면은 상하니까, 청주 같은 거나, 그러면 사과즙 이런 거 있으면 넣어가지고 두시면 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이웃님들 덕분에 제가 조청 만들어서 밥도 맛있게 이렇게 비벼 먹고 항상 항상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